안녕하세요. 다육수돌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는 다육이 사랑입니다. 네, 오늘도 다육이 사랑에 또 이쁜 창들을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창들도 너무너무 달달 무거진, 예, 딸딸 무거진 아이들이고요. 뭐 자구들도 아주 자구 맛집입니다. 엄청 자구들을 많이 달아주는 이런 이쁜 아이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네,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격은 43,000원으로 다섯 포트 다 이렇게 큼직큼직한 사이즈로 해서 다섯 포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가격 43,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많이들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1번으로 네, 케빈 카이저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사이즈가요, 엄청 좋은 케빈 카이저입니다. 네, 큼직한 사이즈. 제가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케빈 카이저 사이즈가요, 요렇게 나오네요. 한 17cm, 18cm 됩니다. 요렇게 멋있는 케빈 카이저 하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블랙킹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엄청 라인이 아주 까만, 예, 네, 까만 라인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네, 좀 흔들렸죠? 네, 이렇게 멋있는 피를 하고 있고요. 오, 진짜 끝내줍니다. 예, 네, 요 아이가 야생마리아 철화입니다. 여기 한쪽은 생얼이고요. 한쪽은 철화로 엮여 있는데요. 너무 이뻐요.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1930이라고 합니다. 1930. 오, 진한, 예, 네, 라인이 너무너무 매력 있는, 네, 카리스마도 있는 요런 1930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젤리 카시오피아 하나가 들어갔네요. 젤리 카시오피아. 네, 이렇게 다 이쁜 아이들로 해서 이렇게 다섯 개가 들어가고요. 가격은 오늘 43,000원으로 드립니다. 1번이었고, 2번 볼게요. 2번 아이는 또 네드 길바 HY가 들어갔는데요. 네드 길바입니다. 네드 길바. 뭐 엄청 몸값이 있는 아이죠. 엄청 큼직한 사이즈고요. 얼굴 두수도 엄청 많습니다. 네, 두수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두네요. 열한두,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한두로 되어 있습니다. 우와, 엄청 두수 많은 이런 네드 길바, 네, HY라고 합니다. 네, 너무너무 군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배션금이라고 합니다. 배션금. 자구가 이쪽에 두 개 있고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네, 총 자구 세 개 달려 있고요. 보랏빛이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배션금이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토파즈라고 하는데요. 엄청 통통하고 너무너무 잘생겼습니다. 네, 잎새가 너무너무 두껍고요. 와, 너무 멋있네요. 네, 토파즈 하나가 들어가고요. 블랙킹 하나가, 아주 깜댕이 하나가 들어갔네요. 오, 너무너무 멋있죠. 네, 자줏빛도 멋있는 데다가 이 까맣게 그리고 있는 라인이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키트리네입니다. 키트리네 에본이라고 합니다. 키트리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아주 입장도 엄청 두툼합니다. 키트리네. 이렇게 해서 다 좋은 아이들로 다섯 개가 들어가고요. 가격은 43,000원입니다. 네, 택배비 포함해서 43,000원이면요. 한 보트에는 만 원이 안 되는, 예, 네, 엄청 착한 가격이죠. 네, 이 아이가 이제 3번인데요. 헬리아인데, 이렇게 자구를 쭈루루 달았어요. 밑에, 이 밑에. 자구가 쪼루루 달려 있고요. 네, 이쪽에도 쪼르르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멋있게 생긴 헬리아가 하나 들어갔고요. 엄청나죠? 사이즈가요. 한, 보트 자체만도 23cm 보트인데요. 이렇게 넘쳐 나갔습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한 26cm 나오는 것 같아요. 26cm. 네, 이런 헬리아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블랙마리아라고 합니다. 블랙마리아. 네, 이렇게 생긴 블랙마리아 들어가고, 블랙킹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오, 너무너무 잘생겼죠? 오, 너무 멋있습니다. 네, 그 스프레이드 하나가 들어갔네요. 스프레이드라고 써있네요. 스프레이드 마리아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키트린의 에보니라고 합니다. 키트린의 에보니. 네, 이렇게 해서 키트린의 에보니까지 이렇게 다 멋진 아이들로 들어갔습니다. 3번이었고요. 4번 볼게요. 4번 사치철화입니다. 사치철화. 네, 철화가 아주 엄청 꼬불꼬불 잘 엮여 있고요. 손톱에 저문떡과 다 이렇게 이쁘게 찍고 있죠. 네, 사치철화가 하나 들어가고 한수봉황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자구 하나 달려있고요. 한수봉황 엄청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18cm 보트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그린수완입니다. 그린수완. 이렇게 라인 끝으로 멋있게, 네, 라인 그리고 있는 그린 수완이 있고요. 네, 사과 마리아라고 합니다. 네, 사과 마리아 HY라고 써 있네요. 사과 마리아 HY. 자구가 밑에 두 개 달렸습니다. 네, 오, 이쁘네요. 이렇게. 이렇게
잠깐 말이야. 이쪽에도 두 개인가요? 네, 이렇게 큰 자구 달려있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이렇게 사과마리아 H.Y.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스 에보니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얼굴이 3두로 분질을 했습니다. 네, 3두 군생으로 분질을 해 있고, 이렇게 해서, 네, 한스 봉황까지 이렇게 4번이었고요. 5번 볼게요, 5번. 5번은 또 이렇게 산타 마리아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산타 마리아. 얼굴, 그 모조 얼굴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밑에 자구를 잔뜩 달고 있는 산타 마리아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젤리 카시오피아입니다. 오, 손톱도 멋있고, 네, 너무너무 잘생긴 딸딸 묵은 아이, 젤리 카시오피아입니다. 18cm 포트에 들어있는 젤리 카시오피아 들어가고, 여기 아이도 블랙킹이 들어갔네요. 블랙킹. 이렇게 멋진 아이 하나 들어가고, 케빈 카이저 들어갔네요. 케빈 카이저. 네, 보랏빛이 이쁜 케빈 카이저고요. 허니핑크 들어갔습니다. 네, 오, 색깔 이쁘죠. 오, 너무너무 이쁜 허니핑크까지. 이렇게 다 이쁜 아이들로 들어갔습니다. 요 아이도 아주 너무너무 멋있죠. 네, 다 입을 싹 오므려가지고, 네,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고요. 네, 보트는 23cm 보트입니다. 네, 6번 볼게요. 6번은 헬리아인데요. 예, 헬리아. 우와, 이렇게 딱 입을 봉황필로 오므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요. 예, 자구는 또 이렇게, 밑에서 계속 하나, 둘, 예, 두 개가 보이네요. 두 개. 네, 세 개. 여기까지 세 개 보입니다. 네, 자구 많이 올리고 있는, 예, 헬리아 하나가 들어갔고요. 여기가 또 키트린의 에보니라고 합니다. 키트린의 에보니. 밑에 자구를 이렇게 목도리 수영을 했습니다. 오, 진짜 한 바퀴를 돌려서 자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와, 어마어마하죠? 완전히 자구 맛집입니다. 키트린의 에보니가 들어가고, 젤리 카시오피아가 또 들어갔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예, 이렇게, 오, 입을 싹 오므리고 있는 모습도 멋있고요. 입장도 엄청 두툼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천사 마리아라고 합니다. 천사 마리아인데요. 이렇게, 지퍼로 철화가 엮여 나가는 모습입니다. 네, 천사 마리아 하나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또 1930이라고 합니다. 1930. 네, 이렇게 라인, 까만 짜장면 라인을 그리고 있는 1930까지 이렇게 들어가서요. 이 아이가 6번입니다. 네, 너무너무 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야생 마리아라고 합니다. 야생 마리아. 네, 이렇게 한엽이고요. 너무너무 잘생긴 야생 마리아입니다. 자구 여기 하나, 둘, 자구 두 개 달려있고, 네, 큰 자구도 하나 더 달려있고, 네, 이렇게 야생 마리아. 입장도 엄청 한엽인데다가 두툼한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그린 수완이라고 합니다. 그린 수완.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린 수완이.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곰마리아, 금무지라고 써있네요. 곰마리아 금무지. 예, 네, 이렇게 멋진 아이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근육질도 멋지고 한엽인데다가, 네, 17cm 보트에 넘쳐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와, 이 아이는 또 라인을, 빨간 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18cm 보트인데요. 꽉 차있네요. 네, 젤리 카시오피아입니다. 네, 요렇게 젤리 카시오피아. 한엽도 멋있는데다가 입장도 두툼한 젤리 카시오피아가 들어가고요. 아이스 에이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아이스 에이지. 이렇게 18cm 보트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7번이었고요. 그 다음 8번 볼게요. 8번은 마리아 벨라라고 써있네요. 마리아 벨라. 네, 마리아 벨라인데요. 자구가 두 개 보이고요. 네, 세 개 보이네요. 세 개, 총 세 개 보이는 이런 마리아 벨라. 이렇게 사이즈 엄청 좋은 아이는 한 7, 8만 원씩 할 것 같아요. 네, 여기 7, 8만 원, 요 아이 하나 값도 5만 원 이상은 할 것 같습니다. 네, 마리아 벨라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철화로 엮여 있는데요. 이름표가 없네요. 이름표가. 네,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젤리 카시오피아가 들어갔습니다. 젤리 카시오피아. 색깔도 이쁘고요. 잎새도 두툼하고 싹 봉황필로 오므렸습니다. 네, 그린 수완도 하나 들어갔는데요. 오, 진짜 이쁘네요. 색깔. 끝내주죠. 라인을 아주 까만 짜장면 라인을 그렸습니다. 예, 18cm 보트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퍼플 에보니라고 합니다. 퍼플 에보니. 엄청 통통한 이런 퍼플 에보니 18cm 보트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가 있네요. 이 아이가 8번이었고요. 9번 볼게요. 9번 아이는 다크 파멜라입니다. 다크 파멜라. 색깔이 완전 보랏빛입니다. 네, 얼굴이 둘, 넷.
사두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퍼플, 다크 파멜라 들어가고요. 네, 킹포세이스가 들어갔습니다. 킹포세이스. 얼굴이 한두, 두두, 세두, 네두로 되어 있는 킹포세이스가 하나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그린 수완이 하나 들어갔네요. 그린 수완. 이렇게 라인을 싹 그리고 있는 그린 수완이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파멜라 하나가 들어갔네요. 파멜라. 네, 이런 파멜라가 하나 들어갔고요. 아, 엘체인가 봐요. 엘체. 두 개, 이름표가 두 개네요. 엘체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엘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름표, 요 파멜라는 아니고요. 파멜라 잘못 꽂아진 것 같아요. 네, 엘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글래머라고 써있네요. 여기 글래머라고 써있습니다. 엄청 멋있게 생겼죠? 우와, 색깔이 딸딸 묵어가지고요. 완전 젤리젤리하게 묵은 아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9번이었고요. 오, 색깔이 너무 이쁘네요. 10번 볼게요. 10번은 마리아 벨라라고 합니다. 마리아 벨라인데요. 엄청 근육질도 멋있고요. 이 근육질 보세요. 엄청 벌똥벌똥하게 올라왔습니다. 입장도 한엽이고요. 근육질도 멋지고. 네, 이런 멋진 아이 하나가 들어갔네요. 그 마리아 벨라라고 합니다. 네, 사이즈는 18cm 포트인데요. 이렇게 넘쳤습니다. 볼까요? 사이즈? 네, 사이즈를 한번 봐드릴게요. 네, 사이즈가 한 요렇게 한 18cm 나오네요. 18cm. 네, 18cm 나옵니다. 네, 마리아 벨라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와, 이쁘네요. 보랏빛도 이쁘고. 네, 이 아이는 카시, 젤리 카시오페아입니다. 오, 너무 이쁜데요. 입장도 엄청 두툼한 이런 젤리 카시오페아 하나 들어가고, 골드 스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골드 스톤입니다. 네, 자구가 삥 돌러 한 총 네다섯 개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여기 자구에서도 또 자구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네, 골드 스톤 하나가 들어가고, 이 아이는 이름표를 거꾸로 워터릴리 하나 들어갔네요. 워터릴리. 네, 요렇게 맑은 톤에 워터릴리 자구 요쪽에 요쪽에 두 개가 달렸습니다. 양쪽에.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도니스라고 합니다. 아도니스. 약간 피망도 들어있고요. 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한엽이고. 아도니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 아이가 10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1번 볼까요? 11번은 그렉먼디입니다. 그렉먼디. 오, 너무너무 통통한 노제트가요. 너무너무 멋있죠. 네, 그렉먼디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입을 싹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너무너무 멋있고요. 완전 돌덩이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마리아 금철아입니다. 마리아 금철아. 네, 이렇게 싹 지퍼로 쫙 엮여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치형으로, 네, 아치형으로 싹 한 바퀴를 동그랗게 말려 있는 마리아 금철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1930이라고 합니다. 1930. 네, 라인을 까맣게 그리고 있는 1930이 들어가고, 배션이 하나 들어갔네요. 배션금이라고 합니다. 밑에 자구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의 배션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실크 마리아 금이라고 합니다. 실크 마리아 금인데요. 금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실크 마리아 금까지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들어가 있고요. 11번이었고요. 12번 볼게요. 12번은 레드와인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이 분질을 했어요. 얼굴이 둘로 갈라지고 있죠. 오, 너무너무 물들면 아주 빨갛게 물드는 레드와인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사이즈 22cm 포트에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아이 레드와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1930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1930. 네, 이렇게 라인을 까맣게 그리고 있는 1930 들어가고, 키트린의 에보니라고 합니다. 키트린의 에보니 이렇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엄청 잎새가 두툼한 이런 아이. 네, 자구가 여기 큰 자구 하나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 마리아 들어갔습니다. 블랙 마리아 자구 하나 달려 있는 블랙 마리아 들어가고, 네, 젤리 카시오페아 들어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젤리 카시오페아까지 이렇게 요 1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네, 키트린의 에보니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두 자구 두 개 달려 있고요. 이렇게 키트린의 에보니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1930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나이는 까맣게 그리고 있는 1930 들어가고, 요 아이도, 오, 키트린이가 두 개 들어갔네. 잠깐만요. 황진이가 들어갔습니다. 황진이. 네, 황진이로 바꿨습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젤리 카시오페아입니다. 젤리 카시오페아. 네, 이렇게 라인을, 빨간 진한 라인을 그리고 있는 젤리 카시오페아. 그 다음에 엘체 들어갔네요. 엘체. 네, 자구가 이쪽에 두 개 있고, 네, 이런 멋진 엘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13번이고요.
네, 다 좋습니다. 13번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니폰 마리아 금이라고 합니다. 니폰 마리아 금. 예, 이렇게 금기가 들어있고요. 니폰이 몸값이 그 하나인데요. 여기 들어갔습니다. 자구가 또 하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 여기도 자구인 것 같아요. 꽃대인가요? 네, 이런 니폰 마리아 금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이블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네이블리. 이렇게 자구를 잔뜩 달고 있는 네이블리 하나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키트리네입니다. 네, 여기 키트리네 에보니 하나가 자구, 여기 큰 자구 하나 달려있는 이런 아이가 들어갔고요. 네, 요 아이가 젤리 카시오피아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오, 나인을 아주 진한 나인, 빨간 나인 그리고 있는 젤리 카시오피아까지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 이쁜 아이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1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5번 볼게요. 네, 15번 아이는 키트리네입니다. 키트리네. 네, 키트리네 에본이라고 합니다. 네, 얼굴 두 쌍두로 돼 있는 아이가 이렇게 큰 사이즈가 하나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배션금이라고 하는데요. 오, 이쁘죠? 금기가 엄청, 자구에도 금기가 이쁘게 잘 들어있습니다. 자구도 엄청 많이 달렸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달린 것 같아요. 5개. 네, 모조 얼굴, 큰 얼굴 있고요. 네, 요쪽에 자구도 또 달렸네요. 우와, 엄청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요, 배션금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해머스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해머스. 우와, 멋있죠? 우와, 사이즈도 엄청 좋습니다. 네, 사이즈 한번 볼까요? 네, 사이즈가 한 16, 7cm 되는 것 같아요. 네, 16, 7cm 되는 이런 해머스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슈퍼 케빈 카이저 들어갔습니다. 슈퍼 케빈 카이저라고 합니다. 아, 슈퍼 카이저라고 합니다. 슈퍼 카이저. 케빈이 아니고 슈퍼 카이저. 우와, 멋있죠? 아주 딱 입을 오므려가지고요. 너무너무 멋있는 이런 카이저, 슈퍼 카이저 들어가고 블랙 마리아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자구 하나, 큰 자구 하나 달렸습니다. 네, 블랙 마리아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가 15번이었고요. 그 다음 16번 볼게요. 네, 데메테르라고 합니다. 데메테르. 네, 자구가 이런 데서도 막 자구가 나오고 있는 데메테르, 삼두근생 돼 있는 데메테르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밥그림 하나가 들어갔네요. 밥그림.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밥그림이 들어가고, 이 아이가 원종 에보니 슈크리 하나 들어갔습니다. 원종 에보니 슈퍼클론. 오, 이쁘죠?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네요. 네, 이 아이는 또, 키트린의 에보니입니다. 키트린의 에보니 하나가 또 들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싹 핏줄금이 있네요. 키트린에 들어가고, 이 아이가 골드 스톤이라고 합니다. 골드 스톤. 자구가 밑에 두 개 달려있고요. 여기도 큰 자구 하나 달렸네요. 예, 입장도 한엽이고 너무너무 잘생긴 이런 골드 스톤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16번이었고요. 네, 다 좋습니다. 16번도 좋고요. 다 좋죠? 네, 16번까지는 43,000원으로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7번부터는 네, 17번부터는 얼마 드릴까요? 네포트에 8만원? 네, 17번부터는 4포트 큰 대품으로 해서 8만원 드리라고 합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한 포트 값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는 아이들로 이렇게 4포트씩 들어가 있습니다. 네, 4포트 들어가고 8만원에 드리는데요. 네, 잠깐만요. 자를. 네, 오늘 8만원씩 해드립니다. 한 포트 값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17번 아이 볼게요. 네, 이 아이가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유니콘. 사이즈는요, 한 22cm가 넘어가는, 23cm가 되는 이런 유니콘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주 달달 묵은 아이고요. 포트 자체도 23cm 되는 포트에 가득이 차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배션금이라고 합니다. 배션금인데요. 밑에 자구를, 목도리 자구를 했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삥 한 바퀴 돌려가지고 목도리 자구를 하고 있는 배션금이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엘렌이 하나 들어갔네요. 엘렌이라고 합니다. 우와, 층수가요. 이렇게 높아요. 어마어마하죠? 우와. 23cm 보트의 엘렌입니다. 완전히 돌덩어리를 만지는 것 같아요. 우와, 어마어마한 대품. 예, 이런 대품들 좋아하시는 분은
얼른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가격 한 개 가격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개 8만 원 가격도 더 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한 10만 원 이상은 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부사 마리아입니다. 엄청 대품인데요. 네, 어마어마하게 이쁘죠. 네, 싹 동그랗게 봉황필 노무린 이런 멋진 아이 하나가 24cm 나오네요. 24cm 이런 멋진 아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좋은 아이들로 4개가 들어가고요. 가격은 8만 원에 있습니다. 이런 아이 하나에 2만 원꼴로 가는 거죠. 와, 완전 하나에 한 10만 원 거의 다 가까이 될 것 같은데요. 2만 원꼴로 가는 겁니다. 이 17번이었고요. 18번은 요 아이인데요. 제이드 스타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오, 엄청 이쁘죠. 이 손톱 변이가 살짝 있는 아이죠. 이렇게 안 칼진 손톱이 되는 아이. 너무 멋있는 이런 제이드 스타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여기는 스프레이드 마리아라는데요. 어마어마한 큰 대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스프레이드 마리아 손톱도 멋있고요. 입장 하나에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요. 입장 하나가 사이즈가 한 5cm 되는 것 같아요. 5cm. 네, 5cm 정도 되고 사이즈 엄청 큰 사이즈입니다. 한번 볼까요? 네, 사이즈가요 한 3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23-4cm. 네, 이런 또 스프레이드 마리아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여기 또 봉황필로 싹 입을 오므리고 있는 부사 마리아 또 하나 들어갔습니다. 오, 멋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엄청 멋진 아이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몽골이 HY입니다. 몽골이 HY. 오, 너무너무 멋있죠. 쌍드로 군생으로 되어 있는 몽골이 HY 하나 들어갔습니다. 대품입니다. 네, 한 사이즈 보시면 이 사이즈만도요. 한 22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좋은 아이들로 네포트가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18번이었고요. 그 다음 19번 볼게요. 19번 아이는 네, 이 아이인데요. 상케즈라고 써 있네요. 상케즈. 오, 너무너무 이쁜 아이. 달궈진 아이. 요 손톱 변이가 있는 아이. 우와, 안 칼진 손톱 보이시죠? 너무 멋있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아이 하나가 색깔도 엄청 묵은 티가 나죠?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킹덤. 네, 킹덤 변이라고 써 있네요. 킹덤 변이. 네, 이런 아이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너무 이쁜데요. 이 아이 색깔도 이쁘고. 네, 이렇게 큼직한 22cm 포트에 들어있는 이런 킹덤 변이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몽골이 HY가 하나 들어갔네요. 몽골이 HY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맑은 생장점 부분은 맑은 톤으로 되어 있고요. 네, 자구 또 큼직한 자구 하나가 달렸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아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네, 여기 부사마리아 대품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자구 하나 여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구 나오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큰 대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22cm 포트에 들어있는 네, 부사마리아입니다. 네, 사이즈 한 23cm 가량 됩니다. 이런 아이 부사마리아 들어가고 네, 이렇게 해서 부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네, 4개가 들어가세요. 가격은 8만원에 있습니다. 한 포트당은 이런 아이 2만원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완전 득템입니다. 19번이었고요. 20번은 요 아이인데요. 20번은 원종 프랭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엄청 큼직한 사이즈 원종 프랭크입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네, 한 2cm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화사입니다. 화사. 엄청 한엽진 화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멋있죠? 자구도 이렇게 밑에 하나 달려 있고요. 입장이 어마어마하게 두툼합니다. 여기 뒤에도 자구 하나 달렸네요. 예, 네, 엄청 한엽진 이런 화사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색깔도 이쁘고. 네, 화사 들어가고. 그 다음, 화사인데 화산이라고 했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또, 한엽 엘렌이라고 합니다. 한엽 엘렌. 네, 자구가 이렇게 큰 자구가 요 밑에서 삐금이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큰 자구가 아니라 작은 자구들이 귀여운 자구들이 이렇게 한 3개가 보이네요. 3개가 자구가 3개 나오고 있는 이런 또 엘렌 한엽 엘렌입니다. 요쪽에도 자구가 또 2개나 나오네요. 우와, 완전 자구 맛집입니다. 엄청 자구를 많이 내고 있고요. 너무너무 이쁘죠. 이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입장 두께가. 네, 이런 또 한엽 엘렌 하나가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 27cm? 와, 27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대품 하나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슈퍼클론이라고 합니다. 미국 슈퍼클론. 엄청 멋있죠? 와, 멀리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사이즈가 엄청 커가지고요. 이 보트 자체만도 한 25cm 이상 되는 보트인 것 같아요. 네, 이 사이즈 보시면 한 25cm 나오네요. 25cm.
25, 6cm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또 미국 슈퍼 클론까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아이는 하나값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8만원 이상은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 좋은데요. 여기 큰 대품들 너무너무 가격 착하게 나왔습니다. 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네 세트밖에 없어요. 8만원짜리는. 네, 빠른 찜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